이채민 읽기 연습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그래서 tell은 무슨 뜻이고? 에게 말하다. 그렇죠. 말하다 라는 뜻의 무슨 신데?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뭐 붙이면, 어이구. 2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또 저럽니다. 간장을 오르시죠. 네 가지, 사 가지, 어? 그래서, 뭐뭐뭐가 될 수 있었고,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중에서 Do you like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Do you like 했듯이 넌 좋아하냐고 한 거잖아. 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잘 어울려? 좋다. 말하 스토리 이야기 해주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냐 그 말은 이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너 그거 좋아해? 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이거 to tell stories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영어로 그래서 do you like it? 하고 똑같은 구조라고요. 너 그거 좋아하니? Do you like it? 너 이야기 해주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비슷하죠.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이 문장의 뜻은 또 뭐겠어요? 나는 좋아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을. 그래서 write의 뜻은 뭐고? 쓰다. 쓰다. 무슨 시인데? 하다 시는 뭐 할 권리 있다. to를 붙여서 쓸 권리가 있고 그런 일이라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뭐로 쓰일 수 있었는데? write의 뜻을 넣으면? 쓰는 것. 써서 됐습니까? 여기서는 넌 좋아하냐 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야기 쓰는 것 한번 길어봤자 너 그거 좋아해? 그러니까 1번 문장 2번 문장 계속해서 그거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문장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봐라. 그래서 ten의 뜻은 세 가지 중에 여기서는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뜻이 어울리고 나머지 무슨 뜻도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아, 얘 그래서는 안 쏜 줄 알았는데 이러면 딱 반감이죠. 예. 그 지금 알려주는 건 언제 또 물어보죠? 예. 그런 다음에 그때 그러면 서로 상관없는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선 그러면 dream of 해봐라 becoming a writer를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밑줄 끊었죠? 그래서 becoming a writer는 무슨 뜻이나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되는 중인 작가가 되는 중인 또는 작가가 뭐뭐 하다 시는 to를 붙일 권리도 있지만 이와 같이 ing 불릴 권리도 있고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에? 네. 여기서 둘 중에 뭐가 어울려?
작가가 되는 것을 뭐 해보세요? Dream of.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하면 명령문이라고 해서 뭐뭐 해보세요, 뭐뭐 하세요 라고 부탁하는 문장입니다. 네. 안만 길어봤죠? It. 그걸 꿈꿔봐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또 뭘 얘기할 거냐. 댄이 그러면 becoming a writer 하는 것을 dream of 해보라고 하잖아. 네. 그럼 그러면 이란 말은 이건 사실은 엄청나게 긴 걸 이렇게 줄여놓은 거야. 네. 뭘 줄여놓은 거냐면은 만약 네가 무엇을 이야기 tell 하는 것과 이야기를 write 하 라이트 하는 것을 뭐 한다면 좋아한다면 이란 말을 그러면으로 줄여놓은 거야. 앞에 1번 2번 문장에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라고 묻고 나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했잖아요. 그러면 작가가 되는 걸 꿈꿔 바라겠으니까 이거는 만약 네가 이야기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이야. 그럼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 가르쳐주고 통문장한테 또 물어볼 거야. 자, 일단 너한테 뭐부터 가르쳐줘야 되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말을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if예요. 네. 그래서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하냐. If you like. You like는 무슨 뜻인데? 네가 좋아한다죠. 그렇죠. 너는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죠. 근데 if you like는 무슨 뜻이라고?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if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만약 라면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좋아한다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만약 네가 이야기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 아까 했던 거 써먹으면 되네. If you like to tell and to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to write stories. 대신에 댄이 쓰였다고요? 네. 댄이 뭐 대신 왔다고? If you like to tell and to write stories. 오케이. 그게 무슨 뜻인데? If you like to tell and to write stories가 무슨 뜻인데? 만약 네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댄이 그래서 뭐 대신 왔다고? Tell 예헤이 것 만들어줘야 like 되네. To tell and to tell to tell and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to write stories. 오케이. 통문장 할 때 잘 기억해 주세요. 나 계속해서 다음 문장.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Oka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J.K. Rowling가 좋아하다. 좋아하다. 좋아하다라 그러면 이상한데. 자, 그럼 얘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뭐 비슷한 뜻이긴 한데 조금 고쳐야 되는데. 이거 보고 뭐라 그랬는데요? 뭐라고 선생님이 단어할 때 설명했죠? 그러면 그 말은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는 이 부분 누가 단대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 J.K. 롤링이 좋아했다. 됐습니까? J.K.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네 가지 뜻 중에 뭐 됐는데? 네 가지 뜻 중에 그렇게 하다 앞에 to 붙여서 네 가지 중에 뭐가 됐어요? 해서. 아, 그렇게 해서 좋아했습니까? 제이케이 롤링이 좋아했다잖아. 뭘 그렇게 하는 걸. 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안만 길어봤자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그것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중에서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라고 물었길래 그것이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무엇을 좋아했니?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닐까요? 그럼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이렇게 묻겠죠. 내가 단어할 때 liked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 like 안에 뭐 들어가 있다 그랬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십니까? did가 뭐길래 이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된다고? do, does의 과거형 무슨 뜻을 가진? 했었다 do, 하다 does, 하다 did, 했었다. 그래서 JK 롤링이 뭘 좋아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at did JK Rowling like?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풀어서 얘기하면 이건 뭐 대신 왔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 JK 롤링이 보니까 직업이 뭔 것 같아? 직업이 뭔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응? 그럼 JK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뭘 좋아했길래 JK 롤링은 라이터가 됐을까? 이거 대신 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영어로 이걸 표현하면 뭐죠?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이거? 자, 그래서 원래 to do so 대신에 원래는 뭐라고 했어야 된다? 또 쭉쭉 늘어진다. 한여름이야? 어? 또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어?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그걸 좋아했대, 그거. 이야기를 tell 하는 것과 쓰는 거. 그러면 to tell and write stories를 왜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냐? tell 무슨 시? write 무슨 시? 그래서 do 무슨 시 대장? 그래서 얘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to do so는 뭐 대신 왔다고?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자, 너 지금 중학생들 수업 기다리는 거 보이지? 어? 다른 사람들 몇 분 안에 할 걸? 10분 안에 할 걸? 10분 안에 지금 9 문장 중에 4 문장을 하는데 14분 걸리고 있어. 그럼 다음 문장. She wrote Harry Potter. 그녀가 해리포터를 썼단 얘기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혹시 얘하고 뭐 공통점 있지 않나요? 응? wrote하고 liked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에다가 뭘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얘는 뭐에다가 뭘 넣어서 만들었겠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지금 여기 있던 디드가 나와서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잖아. 그럼 디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은 아 그럼 알겠어. 얘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뭐 속에 뭐 넣은 거야? Write 속에 디드가 들어가서 wrote가 됐는데 이제 디드가 뛰쳐나왔어. 그럼 여기 뭐? 그리고 얘는 누구를 썼냐고 묻습니까? 물론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책 제목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What did she write? 무슨 뜻이다? 에? What의 뜻은 뭐고? 혹시 What의 뜻을 모릅니까? What의 뜻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무엇? 어? What did she? 여기에 누가 이 she wrote는 뭔 뜻인데? 그럼 did she write는 무슨 뜻 됐어? 여기 뭐 하는 말 만들라고 여기 있던 did가 일로 튀어나와서 순서를 바꿔놨어. 그녀가 썼다를 묻는 말 만들었잖아. 그럼 그녀가 썼다에 다짜 떼고 묻는 말 하면 뭐 됐어?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썼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녀가 뭘 썼나요? 그녀가 무엇을 썼니? 와, 다 못 끝내겠다 이거. 와, 이 문장 할 거 많은데. 넌 좀 이따가 줌 접속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